너집 알아본다고 한거 어떻게 됐어? 괜찮은 집들 좀 있어? 몇 군데 보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죄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네. 그래? 그럼 다른 집을 구했다가 이사를 가더라? 아니면 그럼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때? 어?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계속 집을 구하러 다닐 순 없잖아.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집 들어갈 수도 없고. 그러네. 그 기간 동안 오빠는 여기서 공짜로 살고 엄마랑 아빠는 오빠네 데리고 살면서 아쉬움도 달래고. 그럼 서로 윈윈 아니야? 그런가? 엄마 아빠 괜찮지? 우리야 뭐 올케한테 말해봐.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은데? 네, 좋아요. 안 그래도 어머님, 아버님한테 죄송했는데 두 분만 좋다고 하시면 제가 같이 사는 동안 두분잘 모실게요. 그래요, 그러면. 그럼 나는 그렇게 알고 어머니,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. 나도 바로 가족들한테 말할게요. 하영이가 좋대? 안 그래도 엄마, 아버지께 죄송했었는데 같이 사는 동안 두분잘 모시겠대요. 잘 됐다. 집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걸. 아이, 그러게. 이게 서로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. 당장 네방 사이즈부터 재야겠다. 가구라도 새로 드리고 커튼하고 도배라도 하려면. 그래야겠다. 아이, 근데 설마 또 선 엄마가 반대하는 건? 반대는 무슨 반대해? 자기 알토랑 같은 남의 딸 데리고 살 거면서.